안녕하십니까? 충칭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오늘 구독자가 2,000명에 넘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종교개혁 역사를 63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는 종교개혁사와 동양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사와는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사와 한국기독교 역사는 너무도 놀랍게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크게 대륙의 종교개혁,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급진적 종교개혁,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반종교개혁으로 대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종교개혁은 종교재판, 예수의 창립, 트램프스 공의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회와 한국의 기독교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1534년에 예수회를 창립했을 때 6명이 함께 창립 멤버로 동참했지만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사비에르였습니다.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 선교를 위해서 동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541년 포르투갈 국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비에르가 인도 고아에 진출합니다. 그는 인도 서남부를 거점으로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쳐서 그 결과 선교 8년 만에 10만 명에게 영세를 베푸는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선교의 결실은 사베르는 물론이고 예수회에 상당한 격려와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548년 사비에르는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던 중에 듣습니다. 그것은 1548년 1월 20일자 사비에르가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카에 있는 동안 나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몇몇의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게 얼마 전에 발견된 어떤 대단한 섬에 대해 말해 주었는데, 그것들은 일본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그곳에서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결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일본인들이 인도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대단히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비에르는 1549년 8월 15일 토레스 신부 페르난데스 수사 안지로와 함께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해서 일본 선교를 착수합니다. 사비에르가 일본 선교를 착수한 지 2년 3개월 만에 1,500명의 개종자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사비에르는 1552년 일본을 떠납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1500명의 이 개종자들이 예수의 선교에 초석이 됩니다. 일본에서 예수의 세력은 놀랍게 증가해서 1570년에 3만 명, 1587년에 2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천주교 교회사가 채소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른바 일본 길리시단의 전성기라고 불렀습니다. 예수회를 길리시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회의 증가는 사비에르가 일본을 떠난 후에 실바, 비렐라 프로에스, 디아스 사제가 일본에 파송되어서 일본 선교를 지속합니다. 예수회는 일본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 특별히 포르투갈과 무역에 종사하던 일본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예수의 선교에 큰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1581년 노부다카가 세상을 떠나고 조선을 침략한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권 초에 히데요시는 부하들을 데리고 일본 예수의 신학교를 방문해서 사베르가 일본을 떠난 후 일본에 입국한 예수의 신부 세스페데스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아내 이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법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히데요시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당시 예수에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현대적 무역의 상권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 대한 히데요시의 생각이 그러다가 달라집니다. 그는 강대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수회가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회를 정치적인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내에 놀랍게 세력을 확장하는 서방 종교 예수회가 히데요시의 정치적인 통일을 견고히 하려는데 짐스러운 존재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처음 예수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구사하던 히데요시가 집권 7년 만인 1589년에 갑자기 예수에 대한 금교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도 발표합니다. 이미 엄청난 세력으로 발전한 예수였기 때문에 일본 각계각층, 특별히 상인들과 군인들 가운데 상류층에 널리 예수의 신학이 확산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대단한 야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죠. 일본에서 정치적 안정을 기한 뒤에 바로 조선 침략을 계획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술은 당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본은 정치군사 면에서 놀라운 혁명이 당시 일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과의 해상교류를 통해서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된 신무기는 일본의 군사력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16세기 후반에 히데요시는 한국사에서 잊을 수 없는 1592년 임진왜란과 1598년 정유재란 두 차례 조선을 침략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히데요시는 대단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일본 기독교를 연구한 오윤태 목사에 따르면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정복하고 나자 그 이름을 영원히 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났고 신으로 제사를 받기에 족한 공로를 세우려는 야욕으로 불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92년 4월 히데요시는 일진 육기나카의 18,700명의 부대를 시작으로 수군 요시다카의 9,450명의 부대를 포함해서 10개 부대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4월 14일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고 4월 28일에는 충주가, 5월 3일에는 경성이, 그리고 6월 15일에는 평양이 함락됩니다. 한반도 전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 전개되자 일본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국심의 불타는 조선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의병대를 조직해서 일본군의 강력한 게릴라전으로 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2월 25일 명나라 이여송 장군이 5만의 구원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그 이듬해 1월 일본군의 육기나카 부대를 물리치고 평양을 탈환하면서 일본군의 세력의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1593년 7월 8일 전라도 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패퇴시키면서 해상권을 장악하자 그 결과 본토의 일본군에 대한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일본군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경성에서 철수해서 한반도 남부 각처에 성을 쌓고 진을 친 뒤 보장 점령의 자세 속에서 추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때 예수의 신부가 조선에 입국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들을 대상으로 포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한국인 전쟁 포로 가운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종하고 심지어 이들 가운데 순교자까지 배출된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한 일본 침략의 선봉자 중에 한 사람인 육기낙가는 철저한 예수의 신자였습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 가운데, 장병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예수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 이효성의 구원군의 적극적인 도움, 조선 의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쟁이 지연되자 일본 장병들 중에는 전쟁에 실증이 나고 기후와 풍토의 격변으로 건강을 잃고 또 게다가 식량이 부족해서 병돌 중에는 도망하는 자도 속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기낙가는 조선 침략군 일본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수의 신부들에게 종군사제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본에 요청합니다. 예수의 신부인 스페인 출신 시스페테스 신부와 일본인 수사인 A1을 조선에 주둔 중인 일본 침략군들 가운데 포교하도록 파송한 것입니다. 랄프 코리는 세스베데스 신부를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유럽인 방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스베데스는 155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생해가지고 18살 때인 1569년에 예수회에 합류합니다. 1577년 7월 4일 예수회 선교사로 일본에 도착한 세스베데스는 일본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유능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세스베데스가 대마도를 거쳐서 육기낙가가 진을 치고 있는 조선의 웅천에 도착한 것은 1594년 초였습니다. 오윤태는 그의 입국을 가리켜서 조선인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방한한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서양 사람으로서 더구나 예수의 신자로서 전도자인 그가 한반도의 땅을 밟았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상 특별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달래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침략 군대와 함께 기독교가 처음으로 조선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1590년대 히데요시가 한반도에 파견한 일본 군대에 16세기 성공적인 예수의 선교에 결실인 많은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었다. 1593년에 침략자들 가운데 몇몇 기독교 장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유럽의 예수의 신부와 일본인 평신도 형제가 일본 군대에 사역하기 위해 할당되었다. 그들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해협에 위치한 대마도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1594년 초에 한반도에 도착했다. 신부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고 몇 명의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여기 달래가 언급한 것 중 대마도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1594년에 입국했다고 하는 기록은 정확한 기록이 아닙니다. 일본 군대의 비공식적인 군목 세스페데스는 조선에 입국한 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18일 동안 그 섬에 머물렀고 그런 후 사도 요한의 날 1593년 12월 27일에 그곳을 떠나 곧 조선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스페데스가 쓰시마 섬에 도착한 것은 12월 9일이었습니다. 세스페데스가 본부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가 웅천성에 도착하자 육기낙가는 마침 그곳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육기낙가를 만나고 선교 사역을 논의하게 되고 성의 상층부를 숙박 그리고 예배 장소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부하들이 참여하러 온 것입니다. 세스페데스는 그곳 일본 병조원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신앙을 전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육기낙가 요시도모의 진중에는 많은 병졸들이 개종하고 육기낙가가 요시도모의 조카까지 개종시키는 데 성공하고 그러다 요시다카 및 그의 아들 나가마사의 진중에는 15일간 머물면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육기낙가가 그의 라이벌 장군이자 철저한 불교신자인 요마사의 참소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병졸들을 대상으로 한 세스베데스의 예수의 선교는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고 세스베데스는 부임 1년 만에 조선을 떠나야 했습니다.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하던 세스베데스는 결국은 얼마 머물지 못하고 고니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떠나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육기낙가는 순수하게 일본군의 사기를 위해서 세스베데스를 불러들였지만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미 1589년 금교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세스베데스를 불러들여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예수의 선교 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침략 전쟁의 선봉장 기요마사로 하여금 육기낙가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스베데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프랑스 교회사 달레는 반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조기에 일본으로 소환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세스베데스는 일본 군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했을 뿐 조선인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래가 1594년 세스베데스는 조선에 머무는 동안 노예로서 일본으로 보내어질 포로 이외에 한국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인 예수회원들이 써서 보낸 통신은 조선에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외방선교회 레온 피콘 신부는 선교 역사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조선 교회 전 역사, Pre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에서 1784년 북경에서 이승훈이 영세를 받기 200년 전에 조선에 기독교가 존재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784년보다 2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세스베데스가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 사역과 모종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곤 신부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해서 샬로바, 브루기에, 리케트 등 여러 사람들이 세스베데스가 자신의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조선인들 가운데 적어도 몇 사람의 개종자를 얻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 미디나 역시 세스베데스 신부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 활동으로 예수의 신앙이 전파되어서 조선교회 설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첫째 임진왜란 때 한 일본 군인이 조선의 일본군 진영 근처에 버려진 조선 어린이 2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1592년과 1593년 사이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에서의 가톨릭의 첫 수확으로 유화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예, 본 것입니다. 예, 둘째는 침략군 장군 예, 고니시 유키나카가 13세의 한 소년, 예, 조선 소년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이 소년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아서 예, 조선의 어른교회가 결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셋째는 일본에서 조선인 포로들이 본국으로 소환되면서 조선 땅에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문헌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만한 예,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스베데스가 한국에 치료하는 동안 일본인들이 아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예수의 선교를 해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 한국인들 사이에서 예수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 포로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선 침략 전쟁의 동원으로 일본의 농촌과 어촌은 식량 생산이 심각한 위기를 맞으면서 자연의 식량난이 가중되었고 노동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짧은 시일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물자 보급과 병참 식량 전쟁 물자의 보급이 절실하게 요청되자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일본으로 사로잡아가서 비전투 요원으로 투입했던 것입니다. 예, 포로 중에는 일본군이 아닌 상인의 손에 잡혀서 일본을 공유해서 한화 300원에 해당하는 스쿠디에 포르투갈 상인의 손에 넘겨져 남양의 여러 나라로 팔려간 이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18세기 흑인 노예 매매처럼 인간 이하의 짐승과도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마카오, 마닐라,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팔려나간 한인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적어도 5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히데요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조선과의 외교관계 회복의 일환으로 이 중에서 7천 명의 포로들이 조선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일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천주교 예수회로 개종한 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나가사키와 히라도 규슈 지방에 있었던 조선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개종한 이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1595년 나가사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프로에스 신부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가사키에 사는 조선인 노예들은 남자 여자 도합 300명이 넘는데 그중 많은 이에게 금년에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2년 전에 영세하였고 거의 전부가 금년에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조선 백성이 우리의 고룩한 신덕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친절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세를 받고 자기들이 천주교인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일본 기독교의 중심지 나가사키에 있는 다수의 조선인 포로 노예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천주교 예수회로 개종한 이들이 무려 7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는 강 빈센트같이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608년까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신부로 소품을 받았고 예수회는 그들의 조국 조선의 예수의 신앙을 전하는데 그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1614년에 시작된 대박해로 인해서 이들이 조선에 입국하기 전 순교함으로써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예수의 신자가 된 다수 조선인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조선 예수의 신자들, 특별히 여인들의 신앙의
절개를 칭찬하고 일본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복자의 위를 받은 자들 그리고 순교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도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이 예수회를 통해 일본에서의 활동 그리고 일본의 조선침략 임진왜란을 계기로 한국과 모종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